자, 3시가 됐습니다. 아, 3시가 되니까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오고요.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잘하는 모양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촬영 겸 호캉스를 하러 왔기 때문에. 방에는 뭐 요런 약간 아이폰 배경화면 같은 그림도 있고, 침대도 큼직하고, 아이패드 미니 충전 중이고, 요즘 바로 USB 이렇게 충전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해서 마음에 드는데, 나 혼자 산다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나올 iOS 14 그리고 watchOS 7에 전반적으로 수면에 관련된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에서 이전보다 더 강화된 수면 관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워치까지 같이 쓰는 경우에 이제 수면 추적까지 할수 있죠. 그래서 아직 베타긴 하지만 그거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시계 앱을 가보시면 알람란에 예전과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전에도 수면 시간 지정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알람으로 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면 시간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보다 상세하게 자기의 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게 건강 앱에 있거든요. 건강 앱에 가시면은 여기 검색란에 수면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이 조금 더 체계화된 수면 관리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 한번 켰다가 껐기 때문에 나오는 화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7시간 자는 걸 원하기 때문에 7시간으로 해놨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추가 기능으로 취침 준비 시간이 있는데, 30분 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라. 이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평소에 잠이 자로는 팟캐스트를 들어야 된다. 그런 걸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침 준비 시간 단축어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음악 앱을 열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단축어 같은 거 추가하겠습니다. 본인이 자주 하는 그런 루틴 같은 거를 추가할 수가 있어서, 저는 주말이나 뭐 평일이나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인들은 토일만 이렇게 빼고 한다거나 하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목표 시간이 달성되는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3시에 자고 10시. 이야. 프리랜서 삶이죠. 이제 전체적인 수면 시간 테마가 설정이 된 거예요. 언제든지 편집을 눌러서 수정할 수도 있고, 시계 앱 안에 자동으로 지정한 알람 시간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면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전에도 사실 수면 지정하는 시간은 있었는데, 자, 요 데이터는요, watchOS 7을 갖고 있는 애플워치 사용자 같은 경우에 바로 연동이 돼서, 요 침대 모양이 수면 앱입니다. 제가 아까 지정한 그 일정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제 목표도 나오고, 취침 준비 시간이 30분이다라는 것까지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 워치에서 바로 시간 지정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이폰의 워치 앱에 수면란에 가시면 이렇게 수면 모드가 자동으로 켜질지, 수면 추적을 할지 말지도 이렇게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게 충전 미리 알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치에 지금 배터리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 자기 전에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옵션을 지정하면은 알림을 준다고 합니다. 예비 시간, 준비 시간까지 지금 1시간 좀 넘게 남았기 때문에 조금 쉬면서 그 시간이 되기를 한번 기다려 네. 볼게요. 아, 취침 준비 시간 되니까 띵띵띵 하면서 폰이랑 워치 모드에 이렇게 알림이 오더라고요. 요렇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취침 시간이 3시다. 화면 밝기도 살짝 어두워진 느낌이 납니다. 방해 금지 모드가 되어 있고, 단축어 이렇게 이 와인드 다운 쇼컷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아침에 10시에 알람 울릴 거다라고 나오고, 음악 열기 열어줄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저같이 음악을 들을 사람은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전에 해야 될 거를 바로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잠금 해제할 때마다 계속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3시가 됐습니다. 아, 3시가 되니까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오고요.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진짜 잘하는 모양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이제 폰은 놔두고, 워치는 화면이 꺼졌습니다. 꺼졌어요. 돌려도 나오지 않게 되고요. 터치를 해야만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게 어두울 때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크라운을 돌리면 조금 더 밝아져요. 이 모드를 끝내려면은 물 빼는 것처럼 크라운을 강제로 돌려야 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이 되었네요. 흉한 몰골 때문에 첨단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저 대신에 근데 저랑 똑같이 눈을 지금 100% 못 뜨고 있어갖고 캐릭터도 눈이 감기는데
이제 이러다 해야죠. 음악이 지금 나왔고요. 시간이 되니까 지금 손에서 진동이 계속 오고 있어. 지금 진동이 비트에 맞는 진동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역시 애플의 장점은 진동입니다. 중단했더니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아침 이 시간이랑 남은 배터리를 알려준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제 씻는 동안에 충전하고 출근해라 이거기 때문에 배터리는 약 17% 정도 달았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7시간에 17% 정도. 아이폰 쪽에서도 좋은 아침입니다 나오고, 오늘 날씨 나오고, 이제 수면 모드가 해제되게 됩니다. 자는 사이에 뭐 와있던, 잔뜩 와있는 요런 것도 지금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어우, 네. 정신 이제 좀 차렸습니다. 7시간 16분 잤다고 나오는데, 제가 준비 시간에도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움직임을 감지했는지 그때부터 10시 1분까지 이렇게 측정이 됐는데요. 어떤 정말 모드 전환할 수 있는 미리 시간을 준다는 건 되게 잘한 것 같고, 이 폰이 평소와 다르다는 그 인지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제 딴짓 그만하고 자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다가 누가 건드리면 금방 깨는 스타일인데, 손목에서 이렇게 건드려주는 그 느낌이 나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상세 데이터란에 나오는 내용은요, 상당히 단순한데요. 이게 첫 번째 베타라 그런지 잠든 시간 데이터는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추후에 버전업이 되면서 바뀌는 모양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수면 데이터를 얻어서 이걸 뭐 램 수면이 어떻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딱 써보니까 이거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에 계획을 짜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보다 전문적인 사용성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기존에 수면 분석 앱이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하면서 그럼 본인만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 수면 스타일이 개판이어서 자는 시간이 진짜 들쑥날쑥하고 되게 늦은데, 강제로라도 앞으로 좀 더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써보고 수면 데이터가 또 이렇게 쌓이면 자세하게 추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야죠 이제.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